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세운메디칼, 이트론, 모나미, 넷마블, 교촌 FND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진성TEC, 롯데케미칼, 우리손 FNG, 아이큐어, 사조동화원, 파미셀, KG 동부제철, 삼천당 제약을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보시죠. DB손해보험이고요. 이지, 그리고 KCS, 현대미포조선, 강원랜드, LS네트웍스, 환인제약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들어있고요. 참 좋은 여행, 하이트진로, 네이버, 에코프로, 그리고 현대 리포조선, 농우바이오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들 봤을 때 좀 다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면면이 완전 바뀌었네요. 배터리 예. 관련주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예, 기존의 흐름과는 확실히 없네요. 좀 다르다는 예, 느낌이 그전에 막 예. 많이 있었잖아요. 배터리 관련주, 대형주 LG화학, 뭐 삼성 SDI, 예. SK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밑단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그 밑에 뭐 또 있죠. 많이 있잖아요. CIS 뭐 많이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네이버 예.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 여행주, 뭐 조선주 이렇게 그동안 네. 그래도 조금 소외받았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통, 여행, 뭐 보험, 예. 조선, 뭐 음식료. 네, 요런 거가 있네요.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뭐 부품 소재 장비주도 완전히 전혀 없고 지금 그 배터리주도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어떤 그 증권 방송의 추세도 다 지금 좀 소외되어 있던 그동안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좀 맞는 것 같지 않을까요? 네. 그냥 요걸 따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사 보고서나 증권 방송 다 믿기 싫고 다 사기고 막 다 많잖아요. 그런 얘기. 그 특히 뭐 하락장 가면은 더 그렇게 붉어질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상승장이니까 뭐 유튜브나 댓글도 이렇게 호의적이고 하지 하락장 돌아서 보세요. 완전 난리 나거든요. 더 심해지는데 그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런 그게 저변에 깔려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상승장일 때 지금 같은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 증권사 보고서가 한 방향을 외치거나 증권 방송에서 한 방향을 외칠 때 그 하락장에서 다 틀리는데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힘이 돼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리면 더 분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잘 이용하시면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게 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내가 이게 상승장일 때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효성 TNC가 목표가 예. 80만 원 나오고 증권사 보고서가 전부 매수 강력 매수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증권사가 다 한쪽으로 외치니까 난 반대로 할래. 이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고 강할 때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뿌려지고 언론사에서 그걸 또 계속 어뷰징으로 쏴요. 그러면 아 이거 좋네, 이거 좋네 해서 또 수급 몰리고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관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PPT 자료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자료를 보고 또 편입을 하기도 하고 그 보고서가 한쪽으로 이제 강하게 나오면 그게 수급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상승장의 예.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욕을 하기보다는 그걸 잘 활용을, 이용을 해먹으면 돼요. 이용을.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예. 이용을 해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번 이 특징주와 관심주들을 각 경제 채널의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가 잘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투자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오늘 좋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전체 트렌디한 예. 흐름을 한눈에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관심주, 그래서 서두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네.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네. 이것도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이거 하기 귀찮잖아요. 일반 시청자분들이. 네네. 이거 모아서 4대 채널에서 어떤 거 나왔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는 것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예.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요것만으로도 네.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으는 알겠습니다. 것만으로도. 네. 거의 다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좋겠죠. 아마 느끼고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상승하기 위한 힘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네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흐름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이 네. 좀 계속되면 좋은데 이 안에서 종목 선택이 참 네.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세 가지 종목 분석을 또 시청자분들께 잘 네, 활용하라고 네, 네, 네. 전해드려보죠. 또 앞이 예. 길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여행주가 다 좋네요. 일단 모두투어, 하나투어가 제일 큰 회사 두 개잖아요. 예. 이걸 이제 간판 여행사라고 불러요. 간판. 간판을 달아뜨는 게 아니라 간접 판매.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상품을 사는 거는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고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서 사세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안에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대리점이나 가두 매장 같은 데 하세요. 간접 판매예요. 그러니까 그 간접 판매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소비자는 그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노랑풍선 1.77 오르고 레드캣투어 1.74% 오르고 참 좋은 여행 5.31% 올라요. 이거는 직판 여행사예요. 직접 판매 여행사. 그러니까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절약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가격이 싸요. 근데 여기서 간판 직판 여행사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또 큰 차이는 이 지금 그 참 좋은 여행이나 요런 것들 이 좀 작은 여행사들 특히 이 직판 여행사들은 젊은 층이 많고 개별 자유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별 자유여행을 가도 이 여행사에서 뭐 그 따로따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대규모로 모집을 해가지고 대리점에서 대규모로 그냥 리스트를 모집을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뭐 지역의 노인회나 산악회에서 대규모로 모집해서 한 번에 패키지를 때리는 영업이에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게 하나투어 모두투어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모아야 되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 그쵸. 모임으로 단체 여행 가는 게 완전 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해도 저는 참 좋은 여행 레드캡투어 뭐 노랑풍선 요거를 좀 더 좋게 보는 게 젊은 층 위주여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풀려도 먼저 갈 것 같고 하지만 노년층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내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패키지 가격 꺼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디지털 전환으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바빠요. 다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미리 했던 이 작은 여행사가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래서 참 좋은 여행이 MTN에서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뭐 지금 언제 뭐 백신이 나와도 그게 풀릴지 모르고 여행업계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여행주냐 지금 오르는 거 완전 비이성적이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가지면 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그런데 여행 같은 경우 지금 이 시장이 어쨌든 참 좋은 여행이 막 정말 작은 주식은 아니거든요. 조그만 주식은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주식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만큼 올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바로 넘어갈까요? 그래도 기술자 분석 목표가라도 네, 얹어주시죠. 예. 일단 15,000원 정도까지 이번 연도에 한번 굉장히 크죠. 이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15,000원선까지는 네.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15,900원인데요. 15,000원선까지 목표가 15,000원까지 1차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13,000원, 4,000원선에서 일단 팔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부터 네. 15,000원 사이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IQ입니다. 지금 저기 바이오가 안 좋아요. 바이오가 그 HLB 때문에 예. 자꾸 또 사람들이 너무 아픈 트라우마가 많아서 이게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막 계속 나오니까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진양곤 회장님께서 항상 유튜브나 이런 거 채널 방송 잘 활용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이슈 있으실 때마다 주요 증권 방송에 다 출연하셔서 해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시장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신뢰가 지금 약간 깨지는 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예. 근데 그중에서 뭐 아직 뭐 추세가 살아있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IQ도 뭐 그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치매인데 치매가 패치제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되게 어려운 게 그 뇌 속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 치료제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분자예요. 그래서 뇌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뇌는 중요하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 또 있어요. 진액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데 IQ에서 하는 거는 패치제라 밖에 붙이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주가 그렇게 그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2018년에 상장했던 그 가격을 뚫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 2018년 7월 달에 상장하고 4개월을 헤맸던 그 6만 원대 위에서 지금 3개월을 놀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주 분위기만 살아나면 조금 이거 튀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것도 좀 이번에 공략을 해서 이 6만 원만 안 깨지면은 7만 원, 8만 원 사이에 지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이까지도 올라갈 수 한번 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임차 삼성에도 성공을 했고요. 예, 너무 장기적으로는 아직 예. 저도 모르겠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네. 7만 원, 8만 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 IQ어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진성 TEC입니다. 예. 아, 진성 TEC가 오늘 드디어 가네요. 이게
좀 너무 안 가요. 왜냐면 캐터필러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미국에. 캐터필러 그 건설 현장 가보면 현대중공업 것도 있고 뭐 그 캐터필러도 있고 캐터필러 애들이 갖고 노는 굴삭기 장난감 다 캐터필러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니까 그걸 써놓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때 굴삭기에 들어가는 진성 TC는 롤러라든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여서 캐터필러가 잘 되면 진성 TC는 잘 돼야 되는데 캐터필러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진성 TC가 그만큼 주가가 안 따라줘요. 근데 지금 오늘 올라서 다시 지금 추세를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14,000원에서 15,000원 여기를 도전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왔다.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지금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자들 지금 계속 매일 어디 도나 보세요. 기사 나오는데 어디 도나. 맨날 그 지금 요쪽 야당 쪽 후보는 그 압구정도 뭐 녹물 나오는 아파트 가 계시고 그 야당에서 또 다른 후보는 맨날 그 무슨 지금 재개발되는 그 지역 있죠. 가서 그 돌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아요. 서울시장이 어디를 돌고 있는 것인가. 네. 후보들이 아, 저 부동산 지금 관심 많구나. 재건축, 재개발. 그쵸.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다 헐어지고 이래야 되니까 굴삭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진성 DC는 캐터필러를 봐도 좋고 우리나라의 그런 또 서울시장 후보가 어디 도느냐. 그걸 봐도 힌트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14,000원, 15,000원까지 지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 선까지 건설 중장비 부품주 진성 TC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소장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자, 우리 여행, 면세점, 그리고 뭐 카지노 이제 다 나왔어요. 예. 이제 또 포스트 코로나 뭐 사회적 거리두고 안 하되면은 좋을 나와야겠네요. 종목. 예. 메가스터디 학원 아니면 대성학원. 지금 아시다시피 코인 노래방, 헬스 클럽, 그리고 학원. 이게 완전 타겟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못 모이게 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화가 되고 풀리면 누가 제일 수혜를 보느냐? 당연히 강남의 메가스터디 저기 대성 대치동의 대성학원 이런 데예요. 그리고 기숙사 학원. 지금 이제 또 기숙사 학원을 오히려 더 많이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만 콕 박혀 있느니 차라리 너 기숙사 학원 가서 박혀 있어라.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 대성학원이 기숙사 학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요즘에 초중등 교육이 이게 잘 돼요. 예. 초등학교에서 메이커가 엘리하이고 중등부에서 엠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성인이 있는데 고등학교 게 제일 커요. 근데 그 오프라인 고등학교 살아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요게 살아나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엘리하이가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셔야 영재 고등학교 갑니다. 이거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강당에 예. 우르르 모이세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모여야지 우리 애가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해야지 영재 고등학교 간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돼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간 거고 메가스터리랑 대성 두 개예요. 그 이투스가 그 이지영 강사님 아시죠? 뭐 100억 네네. 인증하고 그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학원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지금 그 신고가를 받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목표가가 6만 원을 넘어서야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8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거 한 6개월 정도 목표가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인데 너무 짧게 잡은 것 같긴 한데 일단 5만 3천 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자, 상승 전환했고요. 5만 3,100원 흐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손절라인은 5만 3천 원대, 목표가는 8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스터디 교육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